지난주에는 억울함이나 분노나 외로움이나 고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감당하신 적이 있느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참신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간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그분의 약속을 믿고 용기를 내어서 어려운 일을 감당하신 적, 뛰어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새벽기도 11조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라는 그런 종교적인 상투적인 생각 아니고요. 이 일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감당하리라는 자세가 바로 참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신앙 태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실행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일 먼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 번째 용기를 내어서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로시택간 소돔과 고모라 땅은 당시에는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그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곤 하였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그 나라의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모두 아홉 나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아홉 나라가 다섯과 넷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벌였는데 그 와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주한 롯이 재물을 약탈당하고 식구들과 함께 포로로 붙잡혀 가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식소를 동원하여서 롯을 구하러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살벌한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단까지 올라갔는데 그 장정은 수백 킬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구를 구하기 위한 무모한 시도가 아님이 곧 이어서 밝혀집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고 버린 신앙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롯과 그 가족들과 붙잡혀 갔던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많은 재문들까지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다섯 나라의 동맹도 쩔쩔매던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이끌고 이룬 값진 승리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셀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 두 왕에게 보인 행동입니다. 먼저 셀렘 왕 멜기세덱에게 행한 일입니다. 멜기세덱은 셀렘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면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 다시 말해서 11조를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11조에 관한 첫 기록입니다. 이 11조에는 굉장히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11조는 복채가 아닙니다. 이 11조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승리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용기, 실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그때 롯을 구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포로된 사람도 같이 데리고 왔거든요. 그 중에는 소돔 나라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국민 소돔 사람은 자기한테 보내고 그때 얻은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전리품도 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관습은 전장에서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과 포로 모두를 소유합니다. 그래서 이기기만 하면은 죽지만 아니하면은 전쟁이 가장 큰 비즈니스였습니다. 소돔 왕은 그저 자기 백성들만 돌려주고 물품들은 아브라함이 가지라고 한 것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소돔 왕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 롯을 구하겠다는 용기, 일개 부족이 네 나라의 동맹을 상대해서 싸우러 나가는 그런 용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드렸던 십일조, 전리품조차도 포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의 온전한 신앙,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갖추게 된 거룩한 성숙입니다. 신명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왕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광야 40년 중에 가르치셨던 제왕론, 왕이라 하면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제왕론을 말합니다. 이 제왕론은 왕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첫째,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라.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시 말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전차는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막강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많이 갖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 대신에 군사력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개인들에게는 하나님 대신에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백성을 보내지 말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군사대국에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강력한 사람들에게 빌붙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말씀입니다. 둘째,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니라.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여색이나 쾌락에 빠져서 이를 그르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꼭 여색 이런 것보다도 중독, 도박 중독이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데 빠져서 마음이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돈과 권력과 성은 언제나 같이 따라 붙습니다. 요즘 뭐 신문 보면은 너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때가 솔로몬 통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솔로몬을 다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런데 엄청난 부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솔로몬의 처첩들은 1,000명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으로 백성들은 세금과 노동력을 착취당했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쇠락의 길을 걷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 놓아서 가르친 제왕론을 가장 뭉개버린 자가 다름 아닌 솔로몬이었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언제나 넘어질 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왕론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능히 지켜 행할 것이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당시 책은 일일이 손으로 양피지 위에 써서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왕이 바뀔 때마다 자기만의 성경책을 마련해서 늘 옆에 두고 그것을 밤낮으로 읽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주 경험합니다. 무슨 문제에 봉착해서 고심할 때 성경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최상의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문제에 가장 적절한 모든 해결책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그 의도, 뜻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한 성경책은 어디에 놓여 있을까? 또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제안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있죠. 이렇게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최상의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계시입니다. 뭐 꿈이나 환상을 보고 또 그 다음에 뭐 기도하는 사람 찾아가서 얻는 그거는 무당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최상의 지침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제왕론을 오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의 왕위가 장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대견스럽게 때로는 흐뭇하게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런 아브라함을 조용히 찾아오셨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감시자 통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기가 가진 하나님 관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아주 특이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이 대답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좋아하고 사랑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못 들은 척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부를 때마다 언제나 야단만 치고 심부름만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답해 보았자 이득이 없기 때문에 못 들은 척 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시원스럽게 대답하며 얼른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부를 때마다 신나고 좋은 일들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예. 이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열심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75세 때 떠난 아브라함이 120살 때 100세 때 이삭을 얻습니다. 그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이 몇 번인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묵묵하게 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잡다한 세상사에서 가정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많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느냐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아니면 내 덕분에 내 능력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관 자체가 바뀝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함을 느낄 때 바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고 믿느냐, 이것이 성도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엄위와 자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에 반응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구원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 구원과 사랑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악한 사람은 두려워서 복종하지만 신실한 사람은 사랑함으로 기꺼이 순종한다.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까 두려워서 복종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 사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좋은 일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속받을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의 관습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식이 없는 경우 그 집안의 청지기가 상속자가 됩니다. 청지기가. 이 다마스커스에서 데리고 온 엘리에셀이 바로 아브라함의 청지기입니다. 성경에는 청지기에 관한 얘기가 많습니다. 자, 청지기는 많은 종들 가운데서 가장 신실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인의 전권을 줍니다. 정권을 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청지기는 신분은 종입니다. 왜 성경에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많으냐 그러면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러나 아무리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내가 가진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친자식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나이는 벌써 90세입니다. 자녀를 낳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예.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반응과 하나님의 평가를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들도 믿음에 관한 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들도 하나의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 옆에 사람이랑 인사하세요. 별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 아까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내게 뭘 주시려나이까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그런 반응을 보이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네. 아버지 나라 아들 나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가 살았던 나라와 지금 아들들이 살았던 나라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옛날에 과거에 살았던 그 옛날 것들을 아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아들을 별로 생각하고 이 아이가 21세기에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어저께 명경만리 그 프로를 잠깐 보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통 안에 공을 이렇게 집어넣고 여러 단어들이 쓰인 공들을 잔뜩 집어넣고 하나씩 뽑아요. 맨 처음에 우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뽑으니까 안내. 그러니까
이두 단어를 보고 꼬마들이 듣고서 상상하는 거예요. 새로운 직업. 그랬더니 우주 안내, 그러면 우주 가이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야, 그거 좋다. 그리고서 우주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 서로 얘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을 이렇게 교회의 타락은 상상력의 부족에서 온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어떻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 간단한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전체와 곳곳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여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 가능성 제로에서도 예,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는 만들겠다는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로 옳다 너 됐구나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세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더욱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 바 성경책에 기록된 바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시원찮은 내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90세의 노인이나 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수 있습니까? 그 길은 오직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길이 열린 것만으로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영혼에 믿음의 유전자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토록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자한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예? 어떻게 하나님한테 증거되시오, 약속하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리고 그것을 반으로 잘라 서로 마주 대하여 대칭이 되게 늘어놓으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짐승들을 잡아서 정갈하게 마당에 쭉 늘어놓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연기나는 풀무불이 나타나서 쪼개놓은 그 고기 사이로 확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횃불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이러한 광경은 무엇이냐 하면 고대인들이 서로 상거래를 할 때, 계약을 맺을 때 행하는 관습이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두 사람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반으로 쪼개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누가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죽음을 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의 내용들을 친히 성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 위에서 바치기까지의 그 모든 일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큰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의 과정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 그것을 믿고, 그리고 열심히 성실히 용기 내어서 살아가면은 내가 이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예.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런데 우리들은 그 단 하나의 조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라는 그 조건도 수시로 어기며 하나님의 곁을 떠납니다. 예.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는 엉뚱한 곳에서 이렇게 항의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입니까? 예. 빗나간 자녀를 자신의 책임으로 아는 부모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잘못을 책임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쪼개셨습니다. 횃불 언약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미래를 살아갑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한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 가운데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뭘까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의 별명은 능력을 오히려 기뻐하는 자, 능력 받은 것을 기뻐하는 자, 나아가서는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예, 우리도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기를 내어 한 발 한 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친히 서명까지 해주셨습니다. 내가 잘못이고 내가 어리석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루지 못한 내가 잘못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몸을 찢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나는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우리의 발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여정 동행하셔서 모두 다 빛나는 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